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더버디와 함께하는 방콕 골프여행, 방콕에서 인사드리는 지옥골프입니다. 브이로그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3일의 라운드를 포함한 전체 여행 영상을 먼저 보고 오셨을 텐데, 오늘은 그중 첫 번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각각 다른 구장의 라운드를 즐길 텐데, 이어지는 3개의 영상으로 각 구장들의 꼼꼼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방콕 골프 여행의 첫 번째 구장은 수완시시입니다. 방콕 시내에 위치한 저희 호텔에서 1시간 1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수완시시는 명문구장으로 칭찬이 자자하고, 특히 최근에 다녀오신 분들의 인스타나 블로그 후기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기대를 듬뿍 하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댓글 이벤트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수완시시에 도착해서 영상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이다, 골프장. 해저드가 왜 이렇게 큰 거야? 건물에 걸쳐서 해저드가 있잖아. 와. 프리다이빙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쓰리, 땡큐. 미쳤다. 완전 넓어. 와. 페어웨이 깨끗한 거 봐.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안 더워? 진짜, 진짜 안 더워. 내 백 어디 있지? 아, 우리 여기 있다. 우와. 저희 오늘의 룩은 전부 엔트마스고요. 너무 귀여운 감자튀김 롱티를 보내주셔서 오늘 다 같이 이거 한번 써볼게요. 혜진 언니, 롱티 가져가세요, 몇 개. 너무 귀엽지 않아? 감자튀김? 너무 이쁘지? 나는 오늘 4, 6, 7, 8, 9개 가져가겠습니다. 자, 엔트마스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절 따라합시다. 엔트마스, 디펜시랑 그다음에 스트라이크 루트, 그리고 청보된 반바지. 엄청 편해요. 보기에도 시원해 보여. 색깔이 너무 예뻐. 그리고 이게 아사면 같은 느낌이라 아주 시원한 니트 재질이에요. 오늘의 청량룩 즐거워하세요. 근데 사실 가람언니 룩이 오늘 진짜 귀여워. 송가람 선수, 언니도 오늘 올 엔트마스입니다. 양말까지 아주 귀엽게. 약간 송가람 찰떡 룩 아니야? 너무 예뻐. 언니는 스트라이프 티셔츠랑 편한 반바지. 근데 반바지가 진짜 탐나더라고. 저거는 따로 사야 되겠어. 오늘은 첫 번째 라운드 날 수완시시에 왔고요. 엔트마스와 함께합니다. 엔트마스에서 저희 댓글 이벤트를 준비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룩 중에 제일 예쁜 룩을 골라서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엔트마스에서 전매 특허 예쁜 골프티를 선물로 해드린다고 해요. 저희 골라주세요. 저요, 저. 메이톡! 노벙커! 세이브! 굿샷! 나이스!
훨씬 맞아. 잘 돼. 맞아. 훨씬 잘 돼. 오, 나이스! 나이스! 어디짠! 굿샷! 나이스 샷!
우리둘 다 버디 찬스야. 둘 다 넣었으면 좋겠다. 넣었으면 좋겠다. 그럼 또 이만한 기 있고. 만원 기부. 원더버디에서 챙겨주신 얼음 주머니예요. 너무 시원해. 필수 필수. 전반에 시작하고 초반에 좀 못하다가 파 고기 파 버디 마무리는 괜찮았어요. 식스 오버 파 후반에는 더 잘 쳐야 되는데. 나이스! 나이스! 오! 후반 3, 4번을 연속 버디. 아쉽다. 81 전반에 좀 잘할걸. 후반엔 더블을 두 개나 했어요. 고고. 우와 수완. 저희는 오늘 수완CC 라운드를 마치고 나머지 일정들도 다 소화를 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느낀 수완CC는 일단 페어웨이가 엄청 깨끗했고 맞아. 그리고 해저드가 너무 많았고. 그래요. 해저드가 다 크고 예뻤어. 맞아. 근데 조금 무서운 느낌? 그리고 벙커도 엄청 많았는데 벙커 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맞다 맞다. 나오기가 엄청 힘들었고 그린이 진짜 너무 빨라가지고 졸졸졸졸 조금 힘들었어. 근데 일단 그린이 깨끗하고 라이도 잘 먹고 스피드가 빨라서 난이도는 있었지만 챌린저블한 플레이를 즐기시는 분들은 수완CC 오시면 엄청 재밌게 도전적인 플레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캐디들도 진짜 좋았어. 캐디들이 다 너무너무 좋았고 맞아. 홀도 하나하나 다 예뻐가지고 영상도 엄청 잘 나오고 사진도 다 잘 나오고 맞아. 엄청 예쁜 구장? 거의 내가 다녀본 골프장 중에 탑3 예쁜 구장에 드는 것 같아. 맞아 맞아 맞아. 러프가 약간 한국의 페어웨이 정도? 맞아 진짜. 안 길어가지고 치기도 좀 편했고 그리고 페어웨이에 카트 진입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편했어. 그래서 덥지도 않았던 것 같아. 날씨가 좋기도 했지만. 아니 나는 페어웨이랑 그린이랑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페어웨이가 너무 그린 같은 거야. 그래서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신기했어. 연결이 돼 있고 부드럽고 완전 그냥 양탄자 좀 깔려 있었달까. 엣지에 엣지 엣지 옆에 없어. 아니 엣지 옆에 떨어지면은 거의 다 포터를 그냥 당연하게 주더라고. 맞지. 그냥 그린 같았어 그리고. 그리고 겨울에 오니까 확실히 초록초록한 잔디, 얇은 옷. 진짜 편하고 좋다. 이게 골프다 이런 걸 느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방콕 여행 오시면 수완CC 완전 강추. 완전 강추고 방콕 여행 수완CC 모든 일정은 원더버디와 함께 하세요.